무속인 또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일반인이 징조가 있다는 걸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일반인들은 보면 내가 잘 나가면 내 덕인 줄 안다는 거지. 내가 잘했어. 물론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도 많아. 사업을 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자 항상 이 사람들이 가물이 없고 하는 사람은 남한테 이쁘게 보이겠지. 이쁘게 보이고 사람을 만나도 인연법에서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될 사람, 내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따르고 그럼 징조가 좋은 거지.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. 왜 그러냐면 나는 진짜 앞도 뒤도 없는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줄 때는 그것도 좋은 징조라고 봐야 되겠지. 그렇잖아. 근데 정말 내가 나쁘다 생각할 때는 이 사람한테 나는 죽겠는데 이 사람한테 손을 빌리러 갔어. 근데 이 사람은 식군등도 안 해. 안 준다는 거야. 그리고 무시를 해버린다는 거지. 바닥을 가봐야 그걸 안다는 거지. 아 그러면 돈 잃어 친구 잃어 다 잃는 거지. 사회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매장이 되는 거지.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 열심히 잘하고 직원들 관리 잘하고 단 식구가 제해야 된다는 거지. 긍정적으로. 자 사장이 돈 버는 거 아니거든. 직원이 돈 벌어주는 거고. 사업하는 사람들은 너무 내 식구를 갖다 끌어놓으면 안 돼. 첫째가 내 식구를 끌어들려면 그 집안은 망해. 다 사장이거든. 다 나잘났다는 거야. 자궁이 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. 근데 진짜 직원들은 참 가짱거든. 사장 하나도 벅차는데 갑질이라 그러지. 밑에 것들이 직원이라고 식구라고 돌아가고 갑질한단 말이야. 그럼 어떻게 써? 그 사람들은 다 나가. 소있고 외양간지 있는 거야 그게. 그럼 그 사람들은 사업하지 말아야지. 그래서 자 사업은 내 식구끼리 하는 거 아니야. 정말 똘똘 뭉치기 이전에는. 부모 자식 아니면. 내 가족은 피를 나눴잖아. 어떻게 됐든. 엄마, 아버지, 누나. 이거는 갈 수 있다는 거지. 똘똘 뭉칠 수 있으니까. 내 식구니까. 누구도 거짓말 하지도 않고 진실하게 하고 한 개라도 더 팔라고 할 것이고 공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오다 한 개라도 더 딸라고 할 것이고. 지금 난리잖아. 지금 세상이 지금 공장들 다 문 닫아. 식당 다 문 닫아. 자 우리가 어디 써야 될까? 정말 이제는 조금씩 줄여가고 자 2, 3개월은 다들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고생들 하고 지금 2월달 자 3월 4월 그래도 늦어도 5월달쯤 돼야지 조금 뭐가 좋은 일이 있고 회생이 되고 하지 않을까. 나는 금방 순급하게 뭐가 잘 된다 이거 이랬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지금 나는 작년에 분명히 그랬어. 올해도 큰 고비가 올 거라고.